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문제부터 먼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비가 계속해서 내리면서 수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여야가 수해 복구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에 합의를 했습니다. 오는 26일에 최회의를 열고 다양한 수해 복구 관련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지만 수해 원인과 책임을 놓고서는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해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또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괴소포 사건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서로 너무 내 탓 공방만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대책 마련,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너무 정쟁에 치우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먼저 원장님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원인 진단도 네. 다를 수 있고요. 그게 뭐 여와야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야가 정치적으로 원인 진단을 하고 공방을 하는 것과 별개로 일을 하는 것은 TF를 구성해서 뭐 활동을 한다든지 네. 이런 일은 뭐 병행해서 가면 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해와 관련된 부분은 역시 이제 4대강 보호 해체 사업 그다음에 물 관리 일원화가 원인이 됐다는 점을 뭐 간과할 수 없고요. 네. 그다음에 초등 교사 최근에 이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학생 인권 조례라든가 학생들의 의무 조항 누락 같은 거를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괴소포 관련도 국정원법 개정안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외 안보망이 약해졌으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진단하는 내용도 제가 볼 때는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이 세 가지가 다 굉장히 긴급한 현안입니다. 네.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좀 조금씩 양보하고 주의를 모아서 뭐 사후 대책을 미리 강구해서 법안 개정에 나선다든가 지금 정부의 대응 부분을 현안 질의를 통해서 촉구를 한다든가 하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데 좀 더 주력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윤재관 의원님.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책임 공방과 관련돼서는 치열하게 싸우되 치열하게 또 그 논쟁을 해야겠죠. 그래야 다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할 수 있는 네. 거고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 그러한 것만 할 게 아니고 지금 TF를 만들고 지금 오늘 김민석 정책위 의장께서 재난안전 예방과 관련된 패키지 법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힘으로써 여야가 법안으로서 제도적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좀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한편에서 같이 좀 평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 최근에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난도 정쟁이 될 것이냐, 정쟁화를 시키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만은 지금 모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에 공통적인 원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전 정부 탓을 계속하는 거죠. 1년이 넘게 계속 좀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성찰하실 필요가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희초 사건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건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꼭 교권과 학생 인권 조례가 꼭 상충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립의 형태로 학생과 교권이 다 대립하는 형태로 계속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 그게 지금 집권 여당의 할 일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고 있는 와중인 어제 민주당 의원 4명이 베트남으로 출국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출장에 동행하기로 한 박정 의원은 수해관련법 소관 상임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지는 모습인데 민주당에서 결국 조기 귀국을 결정을 했습니다만 과연 이 시국에 환노위원장이 꼭 출국을 했어야만 했느냐 국민의힘에서는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이 부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뭐 타당한 측면도 있고요. 근데 외교상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노쇼를 하게 되면 네. 아무리 이 국회의원이고 긴박한 상황이나 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외교적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보면 그것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병석 전 국회 부의장은 그대로 남아서 외교 일정을 하시고 나머지 의원들께서는 귀국하시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네. 처음부터 그렇게 조정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부장님. 예, 뭐 똑같은 맥락인데요.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수혜와 연관시켜서 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여서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좀 정치권이 전체적으로 좀 자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 의원 저 순방 네 분 중에서 한 분이 환경노동위원장 위원장이시고 한 분은 또 행안위 위원이시고 한 분은 또 농해수위 위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분 중에서 네 분 중에서 세 분이 수해 복구 수해 상황과 관련이 있는 상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몇 달 전부터 추진이 되었겠지만 이게 수해 중이고 수해 복구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 위원장은 안 갔어야 되는 게 맞다. 특히 그분만이라도 왜냐하면 그쪽 의회 국회하고도 뭐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내로남불 이런 얘기하기 전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소명의식이라든가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그분들이 좀 자성, 성찰이 좀 모자라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정치권 전체가 이번 기획에 성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조혜진 의원이 그 수해 속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얘기라든가 지금 홍진표 시장이 그 골프를 쳤다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양쪽 당에서 모두가 다 그런 문제들이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탓하지 않고요.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이 스스로 좀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자에게 방북 추진을 요청한 적 있다. 이렇게 검찰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전 지사가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전 지사에게 보고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이 번복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이 전 지사가 직접 입장문을 내서 이것이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부분 원장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좀 이해도 안 되고 석연치도 네. 않습니다.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19년도에 그 당시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300만 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비용으로 쓰였다라는 내용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는 그게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진술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 21일 날 뭐 사전 보고된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나왔던데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게 사전 보고된 내용이 아니면 사후에는 보고가 됐다는 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요. 그걸 부인의 면회를 통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언론이라든가 사회에다 대고 이렇게 공표 뭐 발표를 했다는 게 이게 무슨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 자백 진술을 했으면 그 자백을 번복할 때도 검찰에다가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얘기를 하든지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분이 안에 지금 구속되어 있으면서 정치 행위를 하는 것 같아서 씁쓸해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자백은 말하자면 법률적 효력, 자백을 번복하는 건 법률적 효력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 길게 볼 때는 이런 지금 논란 자체가 이재명 대표한테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이고 재판 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누가 믿고 그 신뢰성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윤재근 의장님. 네, 국힘에서는 이화영 지사 좀 부지사에 관련돼서 계속 이제 문제를 제기하실 거고요. 민주당은 정반대이죠. 네, 검찰이 얼마나 그동안 과잉하고 조작 수사를 했길래 하루 만에 그리고 곧바로 번복될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느냐 이 문제를 계속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검찰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왔어요. 보고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본인은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조작해서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을 외부에다 알린 것이죠. 그것을 가장 먼저 빨리 잘할 수 있는 당사자가 부인을 통해서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진술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술하지 않는 내용들이 알려진 것은 가장 단기간에 빨리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한 것은 너무나 바람직한 것이고요. 검찰이 왜 그러면 이렇게 무리를 했을까? 검찰은 계속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 그 정권이 어려워질 때마다 민심이 흉중해질 때마다 검찰이 앞장서 나와서 민심을 돌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도 왜 이렇게 갑자기 불거졌을까요? 대북 송금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물밑에서 수면 아래에서 있었는데 그게 왜 갑자기 들어왔고 핵심 증언자도 진술을 바꿀 만큼 진술이 거짓이라고 할 만큼 왜 이렇게 급하게 검찰이 이런 언론 플레이를 했을까요?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급각하고 있기 때문에 급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왜 이렇게 급하고 서두르고 무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민주당은 제가 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자백 진술이 없었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게 재판 과정이나 이걸 통해서 밝혀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진술 자료를 우리가 알다시피 다 녹음을 하고 그 동의하여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좀 있으면 다 밝혀질 겁니다. 그죠? 안 한 내용을 했다고 그러겠습니까? 증거 없이 그 진술 자료가 없이 그거를 밖으로 풀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방식으로 믿고 싶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한테는 발등의 불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끄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성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 사정 이후에 뭐 회유 과정이나 여기까지 회유로 의심되는 과정이나 여기까지 본다면은 민주당이 너무 급해서 방향을 상실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각 당의 입장 한번 짚어보면 국민의힘에서는 방금 원장님께서 잠시 언급해 주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나서 당에서 최대한 돕겠다라고 말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를 국민의힘에서는 거론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지사를 회유했기 때문에 이런 진술 번복,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화영 전 지사가 진술 번복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아침부터 김기현 대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역으로 먼저 밝혀야 됩니다. 왜 검찰의 지금 수사 과정 속에서 구속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냥 외부에 있는 상태가 아니고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요 피의자가 진술이 바뀌었던 갑자기 바뀐 내용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먼저 밝혀야 됩니다. 왜 그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이게 아니고요. 원인 제공자가 검찰 아닙니까? 검찰이 가만히 있는데 언론 플레이에서 이화영 전 지사가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바꿨다라고 스스로 밝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사실이 아니라고 당사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검찰이 얘기해야 되고 검찰한테 물어봐야 될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에 또 탓을 하고 계십니다. 검찰이 먼저 밝혀야 될 겁니다. 네, 검찰이 밝혀야 한다.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실제로 진술 번복 얘기는 언론이 소설을 썼거나 아니면 검찰이 거짓 언론 플레이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수사를 하고 있는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이게 진실 게임처럼 돼 가는데요. 뭐 이재명 그 대표가 일관되게 뭐 소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말씀처럼 소설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소설인 걸 입증하면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교묘하게 검찰하고 법원을 분리해서 대응을 하던데 그러니까 한 번도 영장, 압수수색 영장이든 뭐든 한 번도 법원을 물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검찰만 물고 들어가지. 검찰 뭐 프레임만 계속 걸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영장 청구라든지 뭐 그 재판 과정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법원에다가 소명을 해서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지금 이 대명천지에 민주당이 사사건건 검찰을 물고 늘어지는데 검찰이 소설을 쓸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건이 벌어지자마자 무슨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이화영 전 부지사 가족을 만난다든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장소 뭐 무슨
특별면회 있잖아요. 특별면회를 요청한다든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게 뭐 거기서 그 오얏나무 밑에서 각근을 매는 건지 이렇게 보일 건데 해유정황으로 보일 건데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나서는 것은 그만큼 지금 좌우로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냥 수사 과정이든 나중에 재판 과정이든 입증하면 됩니다. 그렇게 떳떳하고 진짜 소설이라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자꾸 정치적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검찰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법원을 통해서 기소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똑같은 의견입니다. 근데 왜 언론 플레이를 합니까? 그 과정도 아닌 상태에서 말씀하신 그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검찰이 나서서 왜 조작 수사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냐 말입니다. 이게 재판 과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소의 단계에서 검찰이 밝혀야 될 단계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딴 굴뚝에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게 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야당 대표가 소환돼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야당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언론의 취재 경향이나 흐름을 보면 그 상황에서 나온 맥락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검찰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풀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민주당이죠. 네. 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엄연한 현행법 위반입니다만은 그러한 행위들이 공공연하게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통해서 어떤 피의자가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검찰공화국의 폐해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법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을 받던 아니면 무죄를 받던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그 과정 가기 전에 검찰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한 사람을 악마화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한 행위들을 좀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회장님은 뭘 근거로 하지 않았다고 단정을 하세요? 했다라는 증거는 뭐 증거에 관련돼서도 자백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모두가 단언을 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에 갈 때까지는 스스로 자제하고 법정을 통해서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것이 그것이 민주국가의 가장 기본 원리인 것이죠. 네, 두 분께서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 뭐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계신데 관심은 역시 그렇다면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을 추가로 청구하겠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추가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또 만약에 청구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인지 또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의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일을 알 수 없습니다만은 네.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밝혀지는 바에 의하면 8월에 영장이 청구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검찰의 인사가 9월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밀렸던 사건들과 관련돼서 8월 달에 많은 게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검찰의 그 인사 시기에 관련돼서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불체포 특검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혹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혹이다. 이 시기를 정확하게 이용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문제의 핵심은 지금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 다른 일차적인 진술이라든가 다른 일차적인 증거들은 없고 이화영 전 지사의 객관적인 진술, 이 진술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수사의 가장 핵심적인 물증은 거의 없고 진술만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의 처리 과정이 정말로 국민들로 또 정당한 영장 청구로 비칠지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장님. 오늘이 7월 24일이니까요. 만약에 이 건으로 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을 한다면 소환 이후에 뭐 영장을 청구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8월 16일 이전에는 영장 청구가 사실상 시간상 어려울 수 있겠다. 그리고 검찰이 뭐 그렇게까지 그 틈을 이용해서 뭐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지도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게 그 이 범죄 혐의가 위중합니다. 300만 불에 대한 제3자 뇌물죄가 걸리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인 양형도 굉장히 큰 거고요. 원래 이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800만 불 북한에 갖다 주면서 300만 불을 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대가로 낸 거니까 그게 당시 돈으로 하면 약 39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환율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위중한 혐의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임시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이 넘어갔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 비명계 31명이 불체포특김 포기서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112개, 그다음 31명 더하기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까지 계산하면은 국회 재적 과반이 넘습니다. 150석이 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 제출 형태로 간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 여론이라든가 표결에서의 영향이라든가 숫자까지 다 계산한 다음에 응할 건데 제가 볼 때는 지난번처럼 사실상의 당론 형태의 부결로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굉장히 부담이 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넘겨서 지난주에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 의혹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권고를 했습니다. 중징계 결정을 내렸는데 이와 동시에 여야 의원 11명 중 그러니까 코인 거래 경험이 있다라고 신고한 여야 의원 11명 중에 5명 정도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이 11명 의원 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 포함돼 있는데 특히나 민주당에서는 권영세 의원과 관련해서 권영세 의원에 대해 윤리위를 제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과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권영세 의원 제소가 물타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논란이 김남국 의원에서 여야 의원들까지 이어지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얘기한 11명 안에 김남국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5명이라고 하면 김남국 의원을 빼고니까 총 합하면 6명이 지금 있다는 얘기인데 그 이해충돌 소지 요건을 보면 투자 금액 1,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거래 횟수가 100회 이상인 경우를 이해충돌 혐의가 있는 걸로 봤다라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윤리특위 관련자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러면서 누적 거래 금액 10억 이상을 권영세 의원하고 김홍걸 의원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적 거래 금액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김남국 의원이 보여줬던 보유 금액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최고 보유 금액이 99억 원, 그다음에 상임위 기간 동안에 했던 게 200회, 그러니까 본회의라든가 다른 건 빼고 200회라고 밝혀진 거고요. 지금 나머지 10분에 대한 부분들은 누적 거래 금액과 거래 횟수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가 완전히 다른 경우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특정 의원을 뭐 제소를 하면 심사를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윤리특위 관계자의 얘기에 의하면은 11명 나머지 10명을 징계의 대상으로 본 건 아니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네. 그래서 김남국 의원과는 분리시켜서 보는 게 맞고 이 건을 자칫 잘못 드라이브를 하면 김남국 의원 건에 물타기를 하는 원하지 않는 불수 효과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윤리특위가 신중하게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제 의원 전체에 대한 가상화폐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차후에 윤리특위 차원의 조치가 있으면 그거는 뭐 진행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회장님. 지망사항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국민 눈높이에 보면 김남국 의원의 문제점이 그대로 지금 권영세 전 장관, 현 국회의원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뭐 금액 가지고 계속 얘기하십니다만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시절에도 코인 거래를 하셨다는 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떤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기 전에
이렇게 많은 거래를 하는 게 국회의원이 맞냐? 이런 문제 제기가 제일 먼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건 기준을 그대로 보면 권영세 전 장관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니, 일국의 장관이 코인 거래를 하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누적 거래액이 수십억인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됐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김남국 의원에게 했던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면 할 말이 아무것도 없죠. 또 하나, 이해충돌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과세 유예 관련돼서 공동발의도 권영세 전 장관이 똑같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해충돌의 소지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김남국 의원권과 완전히 분리시키고 싶으시겠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잣대에서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리특위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권고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윤리특위와 국회 본회의에서 계속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윤리특위가 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제명 권고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5명의 의원들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부분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국힘에서 이번에 11명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윤리특위에서 자진신고 11명 중에 국힘에서 5분, 민주당에서 3분, 그리고 조정훈 의원, 그리고 무소속 의원 2분 얘기로 해서 네. 나온 것 같은데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소액 거래를 가지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본인이 코인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해외에 공개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돼서는 문제가 없을 텐데 근데 다만 이제 너무나 많은 거래 금액 누적 거래 금액을 하셨다는 것은 거기에 많은 투자와 시간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김남국 의원에게 문제 제기했던 게 바로 그런 것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 여기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권영세 의원은 정말 국민들에게 정말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한반도에 이렇게 엄중한 지금 안보 상황에 안보 관련된 장관이 코인 투자하고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장관이 코인 투자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왜 아무런 사과 말씀도 없고 그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뭐 할신 말씀이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해충돌과 관련되어 있는 법안에 공동 발의하시고 이런 것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데 왜 김남국 의원과의 연관성만 자르려고 하고 김남국 의원에게 요구했던 그러한 대국민 사과 그리고 이러한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왜 스스로 자성하고 얘기를 먼저 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러한 이중잣대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중잣대가 아니고요. 말씀 잘 하셨는데요. 권영세 장관이든 누구든 거건이 윤리위에 제소돼서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 절차대로 밟아가면 됩니다. 선행해서 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권하고 그거를 연동해서 갈 이유가 없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막고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그러시겠죠. 근데 김남국 의원 아니요. 때 그리고 지금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징계 제명 근관이 나오자마자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이 뭐 그건 안 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게 민주당의 지금 실태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앞에 가던 건 앞에 가는 대로 가고 뒤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뒤에 문제가 있는 의원들을 징계하겠다면 그 잣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거치고 윤리 이 소위 거치고 윤리 전체 윤리 특위 전체에 거쳐가지고 본회의 넘어가더라도 민주당이 지금 재적 3분의 2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하면 제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제기하셨던 그 문제의 의식 그대로 김남국 의원권을 좀 처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좀 나서 주시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네요. 그 관련돼서는 국회에서 처리가 분명히 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비쳤을 때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지금 수십억 대의 코인 거래를 장관 시절에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면 정말 안보 상황을 책임지고 있고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 그리고 통일부는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직자들이 본인들의 국민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시간을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이런 데 헛된 짓 안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코인 문제에 관련돼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논의했던 이유가 뭡니까? 공직자가
그 아까운 시간을 국민의힘에서 써야 되는데 다른 데 썼다는 것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 빨리 국민들께 사과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요. 상황을 지켜보시자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석고 대죄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해야 되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민주당이 지금 코인 정국으로 이끌고 오면서 보였던 행태를 보면 먼저 민주당이 자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고대제도 민주당이 먼저 해야죠. 네, 그래야 그 다음에 요구가 가능하다고 네, 저는 민주당이 요구하셨던 대로 똑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얘기할 주제들이 많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얘기는 여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윤재관 정책위 부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